여자 브라운 아이즈라 불리며 감미로운 음색으로 가요계 첫 발을 디딘 이 걸들의 집합체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라이브 공연 무대로 팬들을 찾아가기 위해 열심히 아주 열심히 연습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습 현장을 저희 스타투데이에서 찾아가 봤는데요. R&B의 여자 고수 브라운 아이드 걸스 잠시 후에 경극인가요? 경극? 매혹적인 목소리, 그 속에 풍덩 빠져 헤엄치고 싶은 각색의 깊은 눈동자. 아니, 멤버 4명이 모두 이렇게 완벽할 수 있는 겁니까? 누구냐고요? 누구긴 누구야, 브라운 아이드 걸스지. 그동안 정말 보고 싶었던 이분들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이 갈색 눈동자의 아름다운 그녀들, 브라운 아이드 걸스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입니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컬 나르샤입니다. 안녕하세요, 팀에서 랩을 맡고 있는 미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막내 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소곳한 모습, 감미로운 발라드 무대로 얼굴을 알리기 시작한 그녀들. 하지만 이랬던 그녀들이 요즘 조피디와 함께 부른 신나는 노래 홀드 더 라인으로 온라인 음원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소식 여러분들도 당연히 알고 계셨겠죠? 남자라면 남자답게 리드해 이거잖아요. 또 맞잖아요. 최근에서 계시네요. 랩인가요? 아, 지금 제가 음치박치라. 이 조피디님이 그 가운데 있다고 조피디님이래서 피디라고 생각이 돼서. 네, 조피디 씨가 여기 있으면 네. 그림이 조금 안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 저 PD 선배님이 예. 의외로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동안이시고 예. 그래서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저도 살짝 뭐흩했답니다. 네, 사실 브라운 아이드 걸스 이분들 말이죠. 데뷔 후부터 쭉 얼굴 보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뮤직비디오에서 당당히 커밍아웃을 했는데요. 저희는 아직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창피해요. 숨고 싶어요. 가장 NG가 많았다는. 왜 웃죠?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저희 막내랑 래퍼 미료 씨가 밀가루 막 던지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밀가루가 막 묻으니까 계속 털고 다시 하고 털고 다시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다시 털고 막 이랬는데 화장도 다시 하고 했는데 딱 2초 나왔어요. 자, 데뷔 후 쭉 신비주의 전략을 지켰던 브라운 아이드 걸스. 맨날 노래만 들려주고 말이죠. 도대체 어떤 팀이길래 정말 정말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직접 만났으니 물어볼 게 아주 그냥 산더미였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는 이거다. 얼굴이 공개되기 전에는 네. 많은 분들이 저희가 좀 나이가 많고 네, 목소리가 성숙한 목소리라 예,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라디오 같은 거 이렇게 하러 가면은 막 저희를 보시고 생각보다 어리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자기 자랑이었던 어려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가끔은 남자 멤버 한 명 정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꼭 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남자 멤버가 저희 팀에 저도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서로 왜? 네. 서로 뺏으려고? 그러면 남자 멤버로 제가 어떻게 저 얼마 전에 주얼리 오디션에서 떨어졌거든요. 남자 멤버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가능은 하지만 고려를 많이 안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브라운 아이드 걸즈 오디션에 꼭 붙고 싶습니다. 어떻게 안 될까요? 제 그룹도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솔직히. 그래야 이제 지방도 좀 다니고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 데도 가야 되고 하니까 남자라면 밀고 당기. 자, 안 통합니다. 데뷔 4개월 만에 첫 단독 콘서트를 열게 되는 브라운 아이드 걸스. 바로 내일 그 첫 공연이 시작되는데요. 노래 정말 잘하지 않습니까? 저도 무아지경에 빠져버렸습니다. 아유, 우리 경천 씨. 춤도 잘 추죠? 정말 어느 하나 잘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앨범을 내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콘서트를 갖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더 빨리 저희한테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콘서트라는 그런 걸 통해서 저희 얼굴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찾아온 것 같아서 저희는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수하고 털털한 모습이 참 매력적인 팀 브라운 아이드 걸스. 인터뷰할 때 노메이크업으로 나설 수 있는 그 배짱 쉽지 않은 일인데 말이죠. 한마디로 실력으로만 승부하겠다 이겁니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 이 오빠가 지켜볼게 쭉.
예, 저희 콘서트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많이들 보러 와주시고요.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질책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저희 콘서트 준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이 오셔서 저희 보시고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여기 이렇게 저희 찾아주시면은 인터뷰 또 해드릴 테니까요. 그때는 메이크업도 하고요. 예쁘게 찾아뵐게요. 아, 지금도 너무 예쁘세요. 사랑해요. 공연장에서 만나요. 네, 공연장에서 만날게요.